우리가 이전 시간에 암시적 형변환을 배웠죠. 암시적 형변환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더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암시적 형변환이고 그 취지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명시적 형변환을 알아볼 건데요. 이 명시적 형변환은 수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형변환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명시적 영어로는 explicit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인 변화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plot a 그리고 는 100.0이라고 하면 요거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 100.0에서 점이 있으니까 이건 뭐죠? 실수죠. 실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채택하나요? double이죠. 자, 근데 더블형을 자, a라고 하는 요 변수 플로트형에다가 요렇게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더블형이 플로트형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int b라고 하는 변수는 int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상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요? f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플로트죠. 즉, 이 플로트는 실수잖아요. 실수를 정수 변수에다가 이 대입을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의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 암시적인 형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데이터를 넣고 싶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냐면, 자, 100.0 앞에다가 괄호 열고 플로트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요 100.0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타입은 더블형에서 플로트형으로 명시적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 값을 여기 a에다가 담게 되면 예, 정상적으로 잘 담기겠죠. 마찬가지로 요 100.f라고 하는 값 앞에다가 여러분이 init하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100.0이 100으로 바뀌게 되면서 요렇게 대입이 되고 b 안에 잘 들어가겠죠. 이러한 형변환을 명시적인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요 100.0이라는 요 값이 100.1f였다고 했을 때 요것을 init이래네요. 죄송합니다. int 값으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요 값 전체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int 타입의 데이터형 정수인 100이 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손실되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 타입 그리고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형변환의 명시적 형변환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명시적 형변환, 암시적 형변환, 그리고 형변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다양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올 주제입니다. 특히나 객체 지향에서 다시 중요하게 부상될 이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차차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이해해야 될 형변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